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0돌째 즈음에서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14일 외교단 단장인 왈리리 수인인 러시아 연방특명전권대사가 박의춘 외무상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이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주조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에집트 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캄보디아 왕국 특명전권대사, 수리아 아랍공화국 림시대리대사와 몽골 대사관,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 유엔 아동기금, 유엔 개발계획 대표부, 리비아 경제협조사무소가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 선물들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0돌째 즈음에서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 관계 일꾼들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14일 로셀린 빈 나잡 말레이시아 대사관 참사가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0돌째 즈음에서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고 있는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 대표단과 적십자 국제위원회 대표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들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들을 14일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 대표단 단장 대리 짐 찰즈도와 적십자 국제위원회 대표단 단장 장 자쿠 뿌따라주가 해당 부문 일꾼에게 각각 전달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선군 태양으로 천세 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자. 광명성조를 맞으며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횃불봉을 억세게 틀어주이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아가기 위한 청년전의들의 맹세대회가 14일 김일성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 대회에서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청년 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오보이 장군님께서 청년 동맹을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전함으로 빛나는 전의대회로 강화 발전시켜주시고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 후비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아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횃불봉을 억세게 틀어주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선 청년 행진곡을 높이 부르며 주체 혁명 위협, 선군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대회에서는 맹세문이 채택됐습니다. 최태복 동지, 최룡희 동지와 김용진 내각 부총리, 관계부문 일꾼들, 청년동맹 일꾼들, 평양시내 청년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광명성조를 맞으며 시 군들에서도 청년전의들의 맹세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일 장군님의 탄생 70돌 기념 조선선연단 전국연합단체 대회가 15일 태권도 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는 각도 선연단 대표들과 평양시내 학생 선연들, 조선 선연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최태복 동지, 양형섭 동지, 최룡해 동지, 문경덕 동지와 김용진 내각 부총리, 관계부문 일꾼들, 평양시내 당 청년동맹 일꾼들, 전쟁 로병들, 공로자들이 대회에 초대됐습니다. 대회에서는 기념보고에 이어 조선 선연단 입단식이 진행됐습니다. 최룡해 동지의 손창에 따라 조선선연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의 선서가 진행된 다음 일꾼들과 전쟁 로병 공로자들이 학생들에게 붉은 넥타이를 메어주고 선연단 휘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조선선연단에 입단하는 학생 선연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본스님과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지독체를 겸비한 주체혁명위협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옥색이 준비해갈 굳은결의가 넘쳐 있었습니다.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대회에서는 축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대회는 선열들의 피가 스며있는 선현당 넥타이를 앞가슴에 벌벌 휘날리며 경의하는 김정은 선생님을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협의 대회를 억세게 이어가는 선군혁명위협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튼튼히 준비해갈 학생 선현들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습니다. 광명성절 기념 중앙미술전시회 선군조선의 위대한 태양이 15일 평양교회극장에서 개막됐습니다. 김기남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미술 창작가들과 애호가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개막사가 있었습니다. 개막사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된 미술 작품들을 돌아봤습니다. 전시회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거미한 풍모를 보여주는 72여상의 영상미술 작품들을 비롯해서 100여 점의 미술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체미술의 새 전성기를 펼쳐주신 오보이 창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주체혁명위협, 선군혁명위협을 끝까지 완성할 굳은 교리를 다시금 가다듬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조를 맞으며 제21차 백두산상 국제휘거축전이 평양에서 개막됐습니다. 축전 개막식이 15일 빙상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용남 동지, 최룡해 동지와 김용진 내각 부총리, 관계부문 일꾼들, 시안의 체육인들,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배익주 청년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번 조선인 대표단을 비롯한 해외 동포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박명철 체육상이 개막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제21차 백두산상 국제휘거축전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을 바라는 우리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 벗들의 다음없는 흠모의정을 보여주는 의 깊은 축전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노래 선율이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축전 깃발이 개향됐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 선수들의 모범 출연이 있었습니다. 제18차 전국 청소년들의 충성의 축전이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1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최룡해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평양시내 청소년 학생들이 참가한 개막식에서는 개막사가 있었습니다. 이어 토론자들은 축전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선군시대 청소년들의 드높은 기상을 힘있게 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명성절 기념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이 1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출연자들은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조국보위와 강성대국 건설에서 위훈을 떨쳐온 청년전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 높이 노래했습니다. 공연은 위대한 장군님을 전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선군 청년전위들의 불타는 맹세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과 청년동맹 일꾼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뜻깊은 광명성조를 맞으며 조선인민 내목은 정창복 소속부대 군인 건설자들의 대합창 공연이 14일 곱둥호관 건설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공연에서 군인 건설자들은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강성국가 건설에 쌓아올리신 장군님의 업적을 격조 높이 구가했습니다. 공연은 오보이 장군님의 묘문을 실현해 나아가는 데서 언제나 돌격대 척후대가 되려는 군인 건설자들의 결의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이른돌 기념 함경북 도안의 덕곱 기관들의 예술서적 총합 공연 영원한 그리움의 노래가 더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합창 김종일 장군의 노래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합창 그리움은 끝이 없네, 이야기와 노래 꼭 오실 거야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남포시에서 진행된 이곳 식굽기관 일꾼들의 예술서적 종합공연에서 출연자들은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 생애를 노래에 담아 감동 깊이 펼쳐보여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습니다. 광명성절 기념 백두산 미룡 오름조각 축전이 백두산 미룡지구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보이 장군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받들어 모시려는 6.18 건설돌격대 인민보안부 사단의 돌격대원들과 삼지연군 인민들의 뜨거운 충정의 세계를 보여주는 오름조각축전 백두의 혈통을 만대에 이어가리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비롯해서 1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두의 흰눈과 오름으로 형상한 김종일 아들과 만경대 고향집, 들 끓는 현실을 반영한 33종의 근 600점의 오름조각품들에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영도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려는 돌격대원들의 뜨거운 충정이 오려 있습니다. 제17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꾼 체육경기대회 폐막식이 14일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최룡해 동지와 김용진 내각 부총리, 관계부문 일꾼들, 선수들이 폐막식에 참가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위들의 표창장과 우승컵,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이어 폐막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중앙은행, 사회과학원, 인민봉사천국, 외교단 사업천국이 조별총합순위에서 1등을 쟁취했습니다. 삼지연군 읍지구에 펼쳐진 이채로운 불장식은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는 이곳 주민들과 답사생들의 가슴을 경의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젖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지연군의 불장식은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인민 사랑에 의해 펼쳐진 것입니다. 하기에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고 있는 군안의 인민들과 답사자들은 이러한 장군님의 인민관을 가슴 깊이 느끼면서 백두의 행군길을 우리 김정은 동지 령도 따라 꿋꿋이 이어나갈 불타는 한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배익주 청년조항 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명성절 기념 제1번 조선인 대표단이 14일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 탄생 이른돌 기념 국가도서 졸람회장을 참관했습니다. 졸람회장을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판된 도서와 잡지들을 뜨거운 격정 속에 돌아봤습니다. 이어 하나음악정보센터를 참관했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생애 마지막 시기 이곳 하나음악정보센터를 찾으시어 센터를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이바지하는 전당으로 꾸려나갈 때 대한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신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대표단 성원들은 센터의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뜻깊은 광명성조를 맞으며 14일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꾼들이 제16차 김종일아 축전장을 참관했습니다. 손님들은 나라의 강성 본영과 인류의 자주위협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세계 진보적 인류의 마음이 그대로 향기 그윽한 꽃바다가 되어 펼쳐진 축전장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봤습니다. 손님들은 참관을 마치고 감상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뜻깊은 광명성절의 즈음에서 주조무관단이 14일 제16차 김종일아 축전장을 참관했습니다.
축전장을 찾은 선임들은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을 손세 만세의 기리밭으로 모실 우리 민과 세계 진보적을 위해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아름답게 활짝 피어난 불멸의 꽃 김종일 아들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봤습니다. 광명성전의 즈음에서 주조무관단이 14일 평양문화전시관을 참관했습니다. 선임들은 독창적인 사상 이론과 거창한 혁명 실천으로 사회주의 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주신 격려하는 김종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격려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생애 마지막 시기에 벌이신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돌아봤습니다. 선임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격려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를 소개한 도서들을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참관을 마치고 선임들은 감상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광명성전의 즈음에서 평양시내 화교들의 회고놀이 모임이 14일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조선화교연합회 주학연의 일꾼들, 평양시내 화교들과 평양시 인민연의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소라와 합창, 장군님은 우리 어버이, 여성중창, 그리움은 끝이 없네, 남송독창, 장군님 가까이엔 병사가 산다네 등을 펼쳐 보이면서 어버이 장군님에 대한 화교들의 경모심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광명성전의 즈음에서 오가미 갱리치 주체수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과 일행이 14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광명성전의 즈음에서 최수봉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 총연합회 대표단이 14일 열차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광명성전의 즈음에서 박경호 기르기스스탄 고려인 통일연합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고려인 통일연합회 대표단이 1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광명성전의 즈음에서 이엠 마사지 일본 김종일 조작위원구의 전국연락협의회 대표 상담역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김종일 조작위원구의 대표단이 1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에 구름이 없었으나 중부지방에 높은 층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1도로서 평년보다 4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2월 16일 목요일, 음력으로 정월 25세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북부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약한 저기압골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리었다가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9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륵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는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리었다가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리었다가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아침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아침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내일 평양시와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아침에 약간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28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함흥 지방으로서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다가 10m 내지 13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m로 일다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10m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m 내지 2m로 일다가 2m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서해 해상에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 동해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